쇄신이든 수습이든 조기에 하라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좀 더 답답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집권당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집권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뭐 이러라 저래라 말할 순 없지만 걱정은 이제 집권당 사정 때문에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같은 말이네요. 예,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당 내부 사정은 복잡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민생 대책은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쇄신이든 수습이든 조기에 하라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좀 더 답답합니다. 물론 휴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 구상을 설계하는 그러한 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지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거늘 집권당 내부 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모든 상황은 결국 대통령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을 챙기는데도 정신 없으신 분이 집권당 내부 문제까지 다 도맡아서 들여다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것이냐? 집권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십시오.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권력장악, 정치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셔야 됩니다.